네,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7층 창문입니다. 태극기가 아니죠, 누가 봐도. 옥일기가 대층을 이루듯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대형 옥일기 두 개인데요. 옥일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본 시민들, 지금 밑에서 웅성웅성하고 어떤 분은 황당해서 사진을 그걸 찍고 다 연신 찍고 위로 계시네요. 올려보는데요. 이 사실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이거 현충일에 다른 날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상식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게 지금 두 집이 합동으로 온 거예요. 한 집이 저렇게 커요? 저한 집에 내 걸린 거예요? 일단 확인된 바로는 이 집주인 한 명이 내건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되고 아,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이곳이 어디에 이 위치한 아파트냐? 이 부산의 유명 관광지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당연히 대단히 많은 분들이 볼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정말 항의성 글들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랑요, 구청 등에는 많은 분들이 항의 전화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경찰에 112 신고를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서는 내부 방송으로 이거 거두어들여라. 이 부분, 욱일기를 지금 거는 게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안내방송까지 했지만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경찰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해당 집을 찾아가서 욱일기 내려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충일이잖아요. 우리가 태극기가 보여도 시원찮을판에 아침에 문을 열고 저기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그게 우길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너무너무 치밀해요.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인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대해서는 본인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아, 그래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가 난 시민들은 저 아파트 호시를 공유하면서 직접 앞에 찾아가서 오물 세례를 퍼붓거나 또는 비난글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하.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현관 앞에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 아, 있고요. 지금 저런 상황인가 봐요, 사진에. 네, 실제 그 해당 아파트 호실 앞입니다. 네. 또 나잇값도 못한다, 토착 외구 등이 써진 글이 현관에 도배가 된 모습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 누리꾼들은 신상 알아내기에도 또 열을 올렸는데 중요한 건이 주민의 이름과 직업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 와중에 이 사적 재재 문제라고 하죠. 잘못된 동명이인의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바로 다른 한 의사가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래서 아이고야.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다운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그의 지인은 공교롭게도 그 지인의 이름과 그 직업이 올라가면서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아, 마녀 사냥이 이름과 멈춰달라. 직업까지 같은 경우에 생겼다는 거예요. 동명이인분의. 어머, 네, 세상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이렇게 사적 제재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은 이를 또 수습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우길기라는 게 지금도 혹시 걸려 있을까요? 어젯밤 10시가 넘은 시각 기준으로는요, 욱일기는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이슈가 되기도 했고, 아까 주민분 인터뷰 보셨잖아요. 화가 치민다고요. 워낙 화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어서 그랬는지, 일단 밤에는 철거됐고요. 지금도 이렇게 철거된 상태라고 오른쪽 사진이 합니다. 철거됐네요, 진짜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해하셨던 그 내용, 충격적이게도 일본인 아니라 한국인이 맞다고 하고요. 아파트 관계자는요, 저녁까지는 우길기가 일단 걸려 있었는데 논란이 이니까 조용히 철거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아파트 그문 앞에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종이도 붙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집에 들어가서 언제 철거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인이 혹시 저기 사는 저게 일본인이었다 해도 화가 치밀판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현충일날 우길기를 내걸고 있으니 화가 치밀판인데 한국인이라는 게 최전문 교수님, 이거 뭐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볼수 없죠.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자기가 표현의 자유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표현의 자유에서 저는 조금 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2007년부터 지자체와 갈등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이유인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지자체와 갈등이 있는데 이게 잘 공론화 안 되니까 공론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자체와 갈등이 있는 걸 공론화하기 위해서 논란의 행동을 했는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장기를 걸어, 이건 지금 우길기잖아요. 3.1절 날 일장기 걸었어요, 일장기. 3.1절에. 이게 할 짓입니까? 또 하나,
지난달부터는 한 달가량 창문에 일장기를 걸어놨대. 한 달 동안을 계속. 이건 정말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본인은 저것 때문에 본인의 지자체 갈등을 공론화시킬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은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고 분노를. 걸었네요, 일장기를. 예, 지난달에 한 달 동안 걸어놨어요. 네.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 사람이 이것도 그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래요. 아니 문제가 말이에요? 발생했으면 이런 거죠. 본인의 의사가 안 받아들여졌나 봐요. 지자체와 갈등해서. 네. 그럼 법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법에 보장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한국의 뭐 법령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일장기를 걸고 또는 이런 우길기를 거는 것 자체를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장기를 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지만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의 억울함은요. 본인이 풀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법적으로는 저 사람의 행동을 뭔가 제재하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니 우길기 걸면 당연히 처벌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국회 문턱을 여러 번 못 넘었어요. 표현의 자유의 한 뭐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래서 사실 지금 저거를 무슨 특정한 죄명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고요. 다만 서울시에만 금지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법으로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 사람을 처벌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 나온 게 5개 광고물법 위반이에요. 근데 저는 5개 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될지도 지금 의문이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는 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